배달을 도와줘. 이 기자의 맛집을 찾아라. 오늘은 골목 속에 꼭꼭 숨은 골목 분식집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맛볼 음식은 바로 떡볶이입니다. 제가 떡볶이를 정말 좋아하는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런 맛 처음이에요. 쫀득쫀득한 떡과 태양초 고추장의 매우면서도 깔끔한 단맛이 환상적입니다. 맛있다. 이것으로 이 기자의 맛집을 찾아라. 오늘도 성공! 요 밑에 골목 분식집 TV에 나온 거 알아? 당연히 알지. 그 집 원래부터 떡볶이 맛있었다고 소문났었어. 떡볶이뿐만 아니라 김밥, 튀김, 순대, 어묵탕 다 맛있대. 그 정도야? 그럼 먹으러 가볼까? 좋아, 좋아, 좋아. 가자! 맛있겠지. 어서 오세요. 사탕이다. 사탕. 어? 하나. 엄마. 언제 오셨어요? 방금 여기 맛있다고 사람들이 하도 칭찬하길래 와봤지. 사탕도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야. 맛있다. 행복해. 내가 또 올게요. 조심히 다녀오세요. 어머, 배달도 하세요? 아, 네. 가게가 좁아서 배달을 안 하면 많이 못 팔거든요. 아, 그렇구나. 두 분 열심히 사시는 모습이 참 보기 좋네요. 저희가 뭐려. 다들 맛있게 드셔서 고마울 뿐이죠. 어, 국물 더 드릴까요? 아, 네! 네! 며칠 전 소개했던 골목 분식집의 사장님이 어젯밤 배달을 하다가 뺑소니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고 합니다. 네? 어머! 네? 한 달 정도 입원을 해야 하는데 치료비도 못 받고 장사도 못해서 손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 아무래도 이따가 가봐야겠다. 너희 골목 분식집 얘기 들었지? 응, 그렇지 않아도 엄마가 가보신댔어. 어? 차탄! 너희 어머니 저기 계신데? 응? 엄마, 지금 뭐 하세요? 뭐하긴, 배달하잖아. 주문이 너무 많아서 이런 식으로 안 하면 배달 다 못하거든. 장사가 잘 돼도 문제구나. 그렇다면... 헬로 카몬! 안녕 차탄! 나는 덤피고 이쪽은 브로피야. 우와! 새로운 경찰차랑 소방차 카보시네? 너 골목 분식집 때문에 우리 불렀구나? 어? 어떻게 알았어? 내가 이 동네 이름 모르는 게 없거든. 일주일 전에 옆집께 복순이가 강아지 네 마리 낳았지? 맞아! 그리고 뒷집 아저씨는 새 차 사셨고 놀이터 옆집 아주머니는 딸 결혼했고. 우와, 엄마보다 동네 소식을 더 잘 알잖아. 이 정도야 기본이지 기본. 이제 골목 분식집으로 가볼까? 근데 혼자 배달할 수 있겠니? 친구들이 도와주기로 했으니까 걱정 마세요. 덤피, 브로피, 떡볶이 배달하러 출발! 덤피, 트랜스포메이션!
떡볶이 왔습니다. 떡볶이 2인분이요. 와, 엄청 빨리 왔네. 아, 번개네, 번개. 로피 트랜스포메이션. 떡볶이 왔습니다. 어? 우와, 이게 그 유명한 골목 떡볶이구나. 고마워, 잘 먹을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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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4층인데? 소방차야, 사다리차야. 공룡 같다고. 드론 배달은 들어봤는데 공룡 배달은 처음 봤어. 그렇게 브로피와 덤피가 열심히 도와준 덕분에 마지막 배달만 남았습니다. 배달하는 거 재밌는데 벌써 마지막이라니 아쉽다. 아쉬우면 내일 또 하면 되잖아. 내일 또? 난 자고 싶은데. 덤피랑 브로피는 성격이 정반대네. 떡볶이랑 튀김이 혹시 아빠 저 탕인데요. 응, 알았어. 바로 갈게. 아빠 갈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다려. 이순경, 부둣가 창고로 출동. 아빠, 이 차요. 사고 난 스쿠터 색깔이 뭐지? 파란색입니다. 역시 당장 이 차 주인을 알아봐. 이 사람인데요? 아, 저 사람인데? 하, 날 어떻게 찾아냈지? 잡아! 거기 서라! 너를 뺑소니 몸으로 체포한다! 그런다고 설 줄 아나? 이거나 받으셔! 피해! 에? 또 경찰이야? 진짜 귀찮게구네. 브로피, 위험해! 어떻게든! 어쭈, 소방차 주제에 크레인이랑 해보자는 거야? 차탄, 잠깐만 내려줄래? 합체 좀 해야겠어. 조심해, 브로피. 하나, 둘, 셋! 바이언트 플러스! 올랄라, 저건 또 뭐야? 나는 우리 동네를 지키는 가디언트 반장! 우리 동네에 무슨 일이 생기면 나 가디언트가 지킨다! 우와, 멋있다! 크라샤! 얼마나 잘 지키는지 볼까? 로켓 부스터! 파이어트! 지금부터 뜨거운 맛을 보여주지! 온수 워터 캐논! 아이고, 뜨거! 싸우다보다 더 뜨겁잖아! 아! 뜨거운, 뜨거운, 냉수 워터 캐논! 이번엔 춥다고!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 뜨거!
아이고, 온수랑 냉수를 섞어서 써야지. 으악! 항복! 제가 잘못했어요. 항복! 진작 그럴 것이지. 이것으로 우리 동네 뺑소니 사건 해결! 잘했어! 덤피, 브로피, 그리고 가디언트! 최고! 근데 너무 일찍 태어난 거 아니에요? 다 낫지도 않았다면서. 아내한테도 미안하고 타니 어머님께도 죄송해서. 달이 낳기 전엔 배달도 못할 텐데. 그건 걱정 마세요. 제가 새로운 배달맨을 소개할게요. 너인 동네 시끄럽게 했던 폭주적? 아니거든요. 저희 착하게 살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분들이 배달을 도와주시기로 했어요. 정말? 그럼 배달 솜씨 좀 볼까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골목 분식집의 이야기는 행복하게 끝이 났습니다.